자, 오늘 해볼 존버는 무엇이냐? 산호 코끼리 존버하기! 어? 두 번 다시 실패하지 않겠다는 처절한 춤을 춰준 뒤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바로 파라다이스를 확대해 쌍콩 로켓에 점을 찍어주도록 한다. 이끄엿! 위위 얌전하지 위위 살포시 착지 코끼리를 길들이는 데 성공했으니 바로 엎드려 동태를 파악해주려 하는데 현재 파라다이스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시험점수 나오는 날의 집 분위기 즉 폭풍전야라고 할 수 있으니 모쪼록 이런 상황에서 평소보다 신중히 존버를 해야 한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성적표를 확인한 엄마 목소리마냥 성난 총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이대로 발각되면 성적표를 들킨 사람이었던 것 명단에 들게 되니 지주군도 조용히 있어야 한다. 조용. A few moments later. 사람 살려. 오랜 시간 코끼리 위에 있다 보니 본인 코끼리가 아래와 미칠 지경 비행기가 떨궈주는 보급상자에 깔려서 죽게 되는 상상을 해보는 찰나 여기! 여기! 날 좀 죽여서 이 저주 받은 코끼리 상에서 떨어뜨려줘! 라고 말해야 하는데 상대방에게 말을 걸 수단이 없다. 이런 젠장! 너무 오래 엎드려 있어 다리에도 쥐가 나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 이 상황은 마치 학교에서 낮잠 때리다가 한시간쯤 친구가 깨우는 소리에 일어나 씩씩하게 점심을 먹으러 가려 하는데 팔에 쥐가 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일어나지 못하자 속으로 울며 너네 번져가! 라고 말하게 되는 상황과 흡사하다. 그렇게 친구를 보내고 난 뒤 어느 정도 풀린 쥐를 기지개와 함께 날려주며 현재 타임을 떨쳐내고 다시 존버에 집중하기 전에 자기장을 확인해주도록 한다. 자기장 레전드 탈모도 레전드 대충 시간도 많이 남았겠다. 이모션 커맨드 연습이나 하고 있던 그때 Surprise, motherfucker! 으이씨! 봤나 봤나 봤나? 이걸 못 본다고? 코끼리 상 위에 있어서 가오를 받는 건가? 에이 설마 그딴 게 어딨어. 본인 미신 같은 거 안 믿음. 코끼리한테 자기장 계속 걸치게 해달라고 빌면 들어주게. 어? 어? 코끼리 인정합니다. 근데 이 와중에 파라다이스 지붕 좀 봐. 코앞에 적도 못 보면서 저격 자세는 쓸데없이 좋은 두더지 같은 녀석을 바라보며 잠시 티타임을 가져주도록 한다. 구경하는 동안 썩 즐겁게 존버를 했으니 예를 갖춰 인사를 보낸 후 바로 자기장을 확인해주도록 한다. 여의 코끼리짱 잊고 있었는데 앞에 두더진 녀석도 적잖이 당황한 모양 자리 지리게 잡아놨는데 라는 마음의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온다. 정들었던 녀석을 떠나보내고 동서남북 사주 경계를 확실히 해준 후 드디어 이 망할 코끼리를 벗어나주도록 한다. 고마웠어. 솔직히 쉽지는 않을 거야. 너란 아이를 떠나서 혼자 살아간다는 건 분명 힘든 시련과 고난이 닥치겠지만 그래! 너와 함께 했던 시간을 기억하면서 난 이겨내고 말... 어? 총소리. 아 근데 보이지를 않네. 분명 힘든 시련과 고난이 닥치겠... 그래! 너와 함께 했던 시간을 기억하면서 난 이겨내고 말... 뭐지 저 참신한 또라이는? 오늘의 교훈은 동물을 사랑하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